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소외계층 어른들을 찾아가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는 사랑의 밥차를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 야외 식당 한 켠에 세워진 밥차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커다란 솥에 소고기를 볶고 된장국을 끓이는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점심때까지 준비할 음식은 700인분. 봉사자들은 잠시 허리를 펼 틈조차 없습니다. 소고기 덮밥을 지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을 같이 곁들여서 오늘 이 700명 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도 더 철저히 해서 지금 따뜻하게 해서 지금 대표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밥과 국이 식탁에 오르자 노인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밥차에서 바로 만들다 보니 더욱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차가 우리 전주까지 와서 노인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정말로 다 좋아하네요. 우리. 배고픈 어른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가 등장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는 밥차는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성금과 봉사자들이 마련한 돈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1회씩 자원봉사 30여 명이 참여해서요, 어르신들에게 정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밥상을 차림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전달하려고. 사랑의 밥차가 소외계층 어른들에게 훈훈한 이웃의 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